자, YNT. 이게 환경 폐기물 관련해서 업체들이 많죠. 그 앞에서 우리가 코엔테, 뭐 인서니엔티 이런 데도 막 같은 이런 동종 업체, 유사 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18년 12월 12일자 자료인데, 역시 환경을 딱 생각하는 모습.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네요, 메인을. YNT. 회사, 뭐 환경, 해운, 골프. 요즘은 여기에서 조금은 골프장, 요 관련해서 몇개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지금 북한하고 환경, 해운, 골프장, 보성 컨트리. 이 전라도 있는 거 아닌가? 맞네. 전남 여수시, 여수에 있는 거.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라 카죠.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IR 자료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저도 모르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. 폐기물 분류를 하는 업체, 환경 사업에 대해서 하는 업체, 뭐요 자세한 내용은 몰라도 되죠. 환경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폐기물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, 설비에 뭐 어떻게 하고 있고, 지금 이렇게 갖춰서 보유 기술도 이렇게 있다. 자원 재활 재활용도 하고 있다. 해운도 하고 있다. 골프장도 하고 있다. 보성 컨츄리. 야, 이 거의 뭐 골프 잡지에 넣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걸 소개를 해놨네. IR 자료인데 지금 이거는. 네? 링컨 본부. 기업이 주가가 좀 특출나게 변할 수 있는 뭔가에 대한 메리트는 환경적인 부분, 골프 인구의 증가, 뭐 그런 것들이 될수 있겠습니다. 주가 한번 같이 보면, 실질적으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첫 번째, 자, 이런 거, 이런 것들이 트리거라 했죠, 트리거. 이게 트리거입니다. 트리거가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을 다지고, 올라왔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인데, 그리고 요 트리거를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2007년도 방아쇠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런 것들이 일종의 매집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.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여기서 맥점을 좀 잡아본다면 한요 정도 자리가 될수 있습니다. 한번더 끊어본다면 한 여기도 요 자리도 괜찮고. 5,300원 밑으로는 위로는 예, 6,100원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걸리죠. 5,360원. 이렇게 딱 보이는 맥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. 5,360원대 끊어먹고 다시 주가가 움직이다가 또한번 더. 그죠? 위에 돌파 못하죠. 그 밑에 5,360 또 다시 걸렸죠. 두번 걸렸고. 대신 요번에 이 거래량을 좀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. 앞에서 나왔던 거래량. 이 거래는 터치를 하지 않은 거래량이지만, 요거는 터치를 한 거래량이에요. 그냥 요거는 물량을 손바꿀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. 자, 요 거래량도 중요하죠. 돌파를 했지만, 고가권에 돌파하지 못했고, 이건 뭐냐면, 5,360원대에 지금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. 지금 많은 물량으로. 자, 앞에서 이 물량과 지금 이 뒤에 물량으로 지금 여기 돌파를 했어요. 이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빠졌죠.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, 지금 주가가. 과매도를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더 돌파하지 못한 채로 다시 한번 빠져서 다지고, 네? 다지고 지금 이제 뽑아내겠죠, 다시. 올라오는 과정인데, 저는 지금 정도는 무방하다고 봐요. 지금 충분히 괜찮고,
결국 이 5,360원대가 만약에 이번에 돌파가 다시 한번더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좀더 비중을 좀 실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.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볼땐 이미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. 돌파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파를 안한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.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큰 시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그 위에 6,200원까지도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권력으로 조금 종목을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내부적인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인 이슈는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을 지금 다졌다.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꼭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종목 중에 한 개. 와이엔테 설명까지 드렸습니다.